구토나 설사 같은 거는 외국의 문헌을 보면 한 10% 정도는 보고 돼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그냥 감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초기 증상은.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는 이제 발열, 마른 기침, 목이 아프거나 뭐 입맛 없고 기운 없고 근육통 뭐 등등 있다고 돼 있는데 특히 중요한 거는 이제 접촉력이나 유행한 곳에 다녀왔는지 뭐 그런 기준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. 문헌을 보면은 이제 호흡곤란이나 전신 쇠약감이 심한 사람들이 좀 더 경과가 안 좋은 걸로 돼 있거든요. 숨을 참고도 괜찮으면 숨이 덜 찬 거니까 좀 괜찮을 것이다. 이런 추측으로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. 만약에 뭐 10초 참으면은 뭐 괜찮고 10초 못 참으면 나쁘다.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. 전염력은 높지만은 예전에 사스나 메르스보다 아주 중증으로 진행되는 그런 빈도는 좀 적고 사망률도 상대적으로 적은 걸로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환자들도 보면은 한 80% 정도는 그냥 일반 감기 정도의 증상만 왔다 가고 기저질환이 없고 건강한 분들이면 감기처럼 지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돼요. 예전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실험한 논문들을 보면은 금속, 유리, 뭐 플라스틱, 종이 뭐 이런 데서는 한 5일 이상 생존한다는 그런 실험도 있긴 한데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택배박스라는 게 가만히 냅두는 게 아니잖아요. 가능성은 좀 낮을 것 같고 이제 다만 금속이나 유리 사람들 손 많이 닿는 곳은 접촉하고 나서는 손을 잘 씻어야 돼. 주로 중국 쪽에서 나온 논문들인데 코로나19에 의한 폐렴은 폐섬유화증은 거의 없는 걸로 되어 있고요. 그래서 특징이 주로 이제 폐 바깥 주변부로 다발성으로 또는 뭐 일부 조금만 간유리 음영이라고 그런 소견이 나온다고 돼 있고 이 코로나19만으로는 폐섬유화는 없는 걸로. 이제 가래는 하기도고 상기도는 이제 코하고 목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면봉 같은 걸로 검체물을 이제 찍어낸 다음에 이제 RT-PCR이라는 기법으로 바이러스를 검출하게 되는데 양성이 나오면은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확진할 수 있겠죠. 결과는 실제 아마 실험하는 기간은 반나절이면은 실험 과정 끝나는데 실제 이제 검체를 채취하고 뭐 이동하고 또 이제 검체가 모이면 검사 진행하고 아마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오늘 가서 검사했다? 그러니까 채취를 했다 검체를 그러면은 그 다음 날이면 결과가 나옵니다. 국가에서 대부분 접촉력이 있고 의심될 경우 의사가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비용을 부담하고 있고요.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경우는 16만 원인가 자비로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고 만약 본인이 원해서 이렇게 비용을 부담했는데 양성이 나오면 아마 그것도 환급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. 뭐 기침을 한다든지 뭐 열이 난다든지 그런 분들이 사람 많은 곳에 가지 않은 게 더 중요하거든요. 그 예전에는 뭐 우리 아파도 참고 일하고 참고 공부하고 그랬잖아요. 이제 그런 문화는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